저기 우리 새끼 좀 데려가게 해줘요. 금복이 데려가게 해달라고. 내 자식을 30년이나 못 알아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데려가야 하지 않겠어요?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은실이한테 지금 자식을 뺏어가겠다 그 말씀이세요? 그게 아니고 저기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. 응? 우리 애비 이혼할 거고 그쪽하고 군복이 같이 가서 우리 애비 곁에 있어줘요.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저하고 금복이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잊으셨어요? 그때는 내가 내 새끼인 줄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제라도 알았는데 이런 데서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. 할머님,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이고, 말이 뭐가 필요해. 내가 잘못했다. 아이고, 내가 미쳤지. 아이고, 코앞에 빗줄을 두고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구박을 해야 됐으니. 우리 금복이 강운영이랑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할머니 우리 금복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?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그냥 하루아침에. 아이고, 아,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진짜. 미안하다. 내 이제 내 남은 인생 너 위해서 살란다. 그러니까 이 할미 용서하고 가자. 어? 네 집으로 가자. 너 애비 집으로 가. 가자고. 저 못 가요. 뭐, 못 가다니? 여기가 제 집이고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. 떨어질 수 없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. 이제 너는 강씨 집안의 핏줄이다. 응? 그럼 강문혁 씨는 어쩌고요? 그 사람 어쩌시게요? 네가 걔 생각을 왜 해? 걔는 어차피 남의 자식이야. 아니요,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강문혁 씨 누가 뭐래도 회장님 자식이에요. 아니, 얘가 지금 이거 뭐라는 게야 그래? 응? 이제 와서 회장님 진짜 아셨다고 하루아침에 강문혁 씨 내치고 저더러 가자고 하시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저 못 가요. 난 누가 뭐래도 너 데려갈 거야. 그러니까 긴 말할 것 없이 따라 나서 가자. 아니라서도 소용없어요. 강문혁 씨 빼낸 자리에 저 절대로 안 들어가요. 아, 글쎄, 걔를 네가 빼낸 게 아니라. 그만하시죠. 예. 오늘은 이만 돌아가주세요. 네,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.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러신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나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늙은이야. 시간이 없다고. 더구나 문혁이 그것 때문에 내 명 반으로 줄었어. 그러게, 사람을 잘 알아보셨어야죠. 우리 은실이 같이 좋은 사람을 놔두고 세상에. 아가, 그래, 네 집으로 가자. 저, 엄마, 엄마 저기 이러는 거 오빠가 알면 엄마 또 혼나. 아, 이러지 말고 이따 오빠 열로 온다니까 그때 얘기해. 좀 기다리자고. 어? 아, 놔둬요. 장모님 뜻대로 하시게. 아, 왜? 그 뭐라 그래? 뭐 할머니 그래? 아유, 오늘은 그만하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. 이러신다고 될 일 아닙니다. 안 들어갈 거지?
말해. 안 들어갈 거지. 그 대답 너한테 해줄 이유 없어. 대답해. 할머님이 너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절대 들어오면 안 돼. 알았어? 왜? 왜 안 되는데? 나랑 우리 엄마가 네 시댁에 들어가서 니네 비밀 다 밝혀질까봐 겁나? 그 정신 차려. 문혁 씨,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야. 그럼 문혁 씨 까내고 네가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고? 네가 걱정하는 건 문혁 씨가 아니잖아. 너랑 네 엄마지? 어쨌든 너 들어오기만 해봐. 그럼 나랑 우리 엄마 가만 안 있어.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야. 너 못 들어오니 무슨 소리 써서든. 아버님. 어머님이 와 계시다고 해서. 네, 안에 계세요. 들어가자. 정말 아버님, 금복이 데려가겠다는 거야? 어머니. 아이고, 애비 너 잘 왔다. 왜 이러세요, 어머니? 너 얼른 금복이 짐 싸서 집으로 데려가.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. 이러신다고 될 일 아니에요. 가세요. 나 못 간다. 쟤 데려가기 전에는 나 절대 못 가.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? 문혁애미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. 그것만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해. 더구나 너 와서 그냥 막 대들고 그랬던 거 못 봤냐? 어머니 그 사람 이제 그렇게 못해요. 네가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? 제가 금복이하고 이 사람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. 어? 아니...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금복이한테 그렇게 못하게 제가 책임질 거라고요. 이런 식은 아니에요, 어머니. 문혁이 생각은 안 하세요?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문혁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. 그러면 제 집으로 데려가서 밥 한 끼라도 먹이자. 응? 금복이 우리 집에 데려가서 밥이라도 함께 해먹이자. 응? 애비야. 그러자. 응? 그건 할 수 있지. 간대. 어? 아유, 그럼 가야지. 밥 한 끼 먹는 건데 안 가냐? 아, 문혁이 처가 알면 뒤집어지겠네요. 안 되겠어요. 저러다 금복이 쓰러지겠어요. 아유, 이누야. 그냥 놔둬.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밀어붙여야 돼. 어차피 터진 일인데 밥그릇 깨차고 앉아야지. 여차하면 그 예린이 고개 그냥 깨빡친다 또. 그렇지. 어. 아, 참. 저 이누야. 저 인사해라. 어. 네 외숙모 될 사람이다. 예. 예? 아유. 우리 엄마가 된 사람이라고. 진짜 이쁘죠, 오빠?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뭐, 회장님 동생이야. 뭐 잘 좀 모셔줘라. 아유, 어떻게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? 어? 어서 얼레벌레 엮어 이거? 아, 너 소리 좀 지르지 마. 임산부야, 임산부. 예?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다. 시끄러워. 아니 한 방에. 야. 당장 은실이한테 당신 집은 줘야 된다고. 안 그럼 걔가 사고 범인이라고 우리 인터뷰 안 되잖아. 그 말을 믿어? 그럼 이 마당에 안 믿어? 지분만 다 뺏기고 할 거 다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? 버텼다가 그랬다가 진짜 인터뷰하면 그날 우리 매장이야. 버텨. 고소했으니까 그거 기다려. 그 버틸 새가 없다니까. 그럼 날더러 황은실한테 내 지분을 다 주란 말이야? 은실이가 기자들 몰고 온 거 아니야? 나가봐. 어머니, 큰일 났어요. 할머님이 지금 금복인에 가서 석고대지하고 계세요.
그게 무슨 소리야? 어, 설마? 어, 금복이 데려가겠다고 사정하고 계셔. 거기다 아버님까지 합세해서. 뭐, 네 시아버님까지? 너 문혁이한테 당장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 그래. 문혁아, 도착했는데 어디야? 이거 듣는 대로 전화 좀. 문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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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문혁아! 문혁아! 문혁아, 정신이 들어? 괜찮아? 대체 며칠 안 자고 안 먹은 거야? 의사 선생님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데. 그렇게 힘들어? 그렇게 힘들면 나 부담 갖지 말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. 어떻게 됐어? 어디 계신지 통. 당장 찾아. 전부 수소문 해서 문혁이 찾으라고. 문혁이가 왜 전화가 안 돼요? 당신 우리 문혁이 황금복이를 한 집에 두기만 해. 그땐 내가 김인수랑 당신 어떻게든 끌어내릴 거야. 당신은 지금 문혁이가 어떤 상황인 줄 알면서도 자리 싸움 생각해?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? 엄마니까 그러지. 내 자식이 그렇게 자리 뺏기고 폐인이 되려고 하는데. 당신하고 김인수만 없었어도 저렇게 안 됐어. 니들이 한 짓이라고. 아주 눈이 뒤집혔네. 황은실이 이러라고 시켰어요? 내 잘못이다 몰아붙이고 내쫓아라. 그리고 자기네들 들여라. 당신 정말 이혼 도장 찍어. 못 찍어. 아니면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. 뭐? 사기 결혼으로 내가 당신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.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. 합의 이혼하든지 아니면 고소를 당하든지.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할 거 없어. 생각해보고 연락해. 전복이랑 한우도 있는 데다 꺼내서 굽고. 아이 가만 있자. 우리 금복이가 뭐를 좋아하려나? 응? 아유 오빠 입맛 닮았겠지 뭐. 오빠 컨츄리하잖아. 그렇지. 그러면 금복이가 장떡도 좋아할래나?
아 그래 장독도 좀 내서 붙이고 아유 뭐 있는 거 그냥 다 꺼내서 해. 네 사모님. 아유 그래. 맛있다. 내가 드디어 얘 밥을 다 먹여보는구나. 근데 엄마 안 질려요? 뭐가? 아 아니 문혁이는 어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. 아 게다가 엄마 황금복이 그렇게 미워해놓고서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내 나이가 또 문혁이 애미 때문에 이러는 거야. 응? 내가 그 물건만 생각하면 그냥 눈이 뒤집혀서 있는 거 그냥 다 더해주고 싶어 내가. 야 고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 협박하는 거 너무 못 봤냐? 하긴 30년을 속아 살았으니 이럴만도 하지. 근데 나는 문혁이가 불쌍해서 그러지. 난들 문혁이 생각이 안 나겠냐? 그게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. 아우 어디서 애미라고 그따위를 만나가지고. 다녀왔습니다. 너는 왜 이제 들어오냐? 좀 일찍 오라니까. 왜 무슨 일 있으세요? 응 오늘 우리 금복이 온다. 네? 내가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사정을 해놨으니까 너 이따가 금복이한테 잘해. 할머니. 아, 너 뭐 하고 있냐? 얼른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내려와. 상 차리게. 제가요? 그럼 내가 하리? 예. 이제 금복이 들어오면 걔가 네 신우야. 아직 안 되겠다 너. 예. 너 내 방으로 좀 들어오너라. 너 신우 시집살이 좀 하겠다. 너 그동안 황금복이 엄청 밟았잖아. 이따 금복이 오면은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마. 무슨 어디서 모르는 척을 해? 그동안 너랑 너희 엄마 금복이 좀 괴롭혔어? 너 쉬워해가지고 천륜까지 끊어놨잖아. 할머님 그건 제가 그때 모르고. 시끄러. 너희 남편도 쫓겨난 마당에 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 중인데 오늘 너 하는 거 두고 보마. 그러니까 알아서 해.